상대는 발리라. 네,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 소리 함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 선수의 첫 번째 턴 후공입니다. 뭐 도적 손패가 잘 안 보이지만 1코스에 낼만 하나 쓰기는 별로 없거든요. 만약에 쓴다면 뭐 기습이나 뭐 지금 동전의 위치면은 동전 단검. 자, 첫 번째 턴에 꺼낼 만한 카드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원희 선수의 좀 많은 그런 고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박준! 아, 놀래라 참아주세요. 첫 번째 턴에서부터 인성을 보여주는 원희 선수인데요. 네. 질마법이. 오! 아, 그렇죠! 인성에는 인성으로 답해줘야 되는 겁니다. 기습과 더불어서 단검으로 이 핫스윙까지 제거를 했습니다. 자, 미사카 네 번째 턴. 오. 기가 막힌 딱 떨어지는 핫스윙이 등장합니다. 벌목기. 저 뭐 흔히 말하는 갓드로라고 하는데 정말 할 거 없었던 타이밍에 또 벌목기 들어와 주면서 좋습니다. 요게 이제 또 제거 당하면서 뭐 보호막을 쓴 꼬마로봇 이런 거 나오면 그렇죠. 이게 또 순간이 또 중요하게 네. 이렇게 오프레인 행사에 나왔는데 벌목기가 운이 좀 안 따라준다 이런 굉장히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벌목기가 나와 있는 상태 속에서 원희 선수 4턴째 자, 일단 카드 한 장을 집어보는데요. 어떤 카드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아, 맞벌목기. 요거 기계를 놔두나요? 자, 기계 마법사의 필드에 지금 기계인 벌목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역시나 잡아보는데요. 어떤 하수인이 나오나요? 오! 월척이다! 오. 아, 네트 페이글! 약간 그저 이제는 비도 오고. 아! 낚시할 만하죠? 기가 막히네요. 이번 턴에 두 장을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실바가 나왔어도 지금 7코스트면은 박사붐이 맞죠. 네. 막 혼절 이런 거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박사붐 카드가 나왔을 때 낼 거 없을 때도 박사붐. 네. 7코스 되면 박사붐. 그렇습니다. 칼 타이밍 박사붐을 선택한 미사카 선수. 자, 이어지는 원이 7턴째입니다. 자, 어느 정도 양 선수들의 그 필드가 쌓여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마음가짐 뾰족할 길은 바르고 단검. 이제는 저 박사분 정리 안 해주면 네. 충분히 화염구만으로도 좀 킬각을 볼 수 있는 체력 사정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겠죠. 그렇습니다. 자, 마음가짐에 이어서 이게 순서가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4데미지가 되지만 돌리면은 5데미지예요. 그러니까 아마니 광전사로 뭐 박사붐을 때린다 이게 가능한데 네. 이게 폭탄의 데미지가 1, 2만 들어가면 아마니 광전사가 또 경로를 그쵸, 하니까 그쵸. 그것 때문에 또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일단 흔내기 기술자로 박사붐을 때렸고요. 본진 쪽 비룡은 먼저 쳐야죠. 그죠. 이게 이거 이러면 실력붐 비룡 아이스. 와, 비룡을 자, 여기서 솔직히 꽁꽁 로봇과 폭발 법사 내서 네. 비룡 3대 4대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가능은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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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노려봅니까 미사카 선수. 팍팍팍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한 발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이러면 잡아낼 수 있죠. 화염장결. 야, 세 발을 꽂혔어요. 역시 하스스톤은 실력 게임. 버니 선수. 네. 네파리안 쓰고 마음가짐을 쓸 수 있어요. 꿈꾸는 갑시다. 자, 여기서 네파리안 등장. 두 장은 얼마 나왔다고 얘기해 줄까? 그러면 들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저거는 일단은 뭐 종류는 뭐 다르지만 네. 가져왔어요. 네. 직업카드 비밀! 네. 이러면 네. 부담이 되는 게 근데 만약에 그런 마법이더라도 네. 뺄 수가 네. 있는 일이 있어서 네. 이거는 저희가 스포하지 네. 않겠습니다. 네. 네. 과연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일지 나만의 체력은 9! 미사카 선수 마지막! 폭죽이 터집니다. 화염고 얼음화살 경기 마무리 졌습니다. 양 선수들의 첫 번째 세트 네. 와글와글 핫스톤 토너먼트 선취점은 미사카 선수가 가져갑니다.